어서 오세요. 입꼬리 살짝 걸릴 수 있는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이름이 레프티아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제 키핑동에 있는 우리 이웃님 거 예쁘게 한번 담아 볼게요. 우리 집 아이는 제가 오늘 간택해서 들고 가겠습니다. 저희 집에 크고 있는 우리 집 아이들은 살짝쿵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게 아니라서 이름은 몰라요. 그냥 이게 감상만 하세요. 얘는 티피 같죠? 티피 같고 제가 음악이랑 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환풍기 소리가 지금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음악으로 생각하세요. 얘는 후레뉴 같죠? 얘 이름은 청란이랍니다. 양진 같은데 이름이 청란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청란이라 올려놨네요. 철아드리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콩분들 완전히 링을 잃어가지고 반상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더 예쁘게 다져집나 얘기하는 것처럼 그쵸? 아 정말 이렇게 작은 콩분이랍니다. 제 손이 보이나요? 너무 작아요. 한 높이가 2cm에 넓이는 1.5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예쁘죠. 얘는 슈메리스일까요? 뭘까요? 이름이 없어서 제가 이름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있다 그쵸? 얘는 오돌이 같아요 그쵸? 오돌이 철화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다육이들이 묵으면 이런 색상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세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얘는 흡정미 묵은 거예요. 블라우리고요. 펜지입니다. 펜지 철화예요. 라울입니다. 라울도 진짜 예쁘죠? 라울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 정도 묵힌 라울이에요. 녹색의 라울이랑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러우
같이 부리대요. 얘가 파켓 피듬이죠. 동행이고요. 수연. 어우, 얘가 승릉일까요? 뭐가, 이름이 뭘까요? 파랑새는 아닌 것 같은데, 어우, 되게 색감이 예쁘네, 그쵸? 위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보라울은 어느 집에 가든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오렌지 몰로 금생입니다. 어우, 진짜 멋지죠? 오렌지 몰로 금생이. 이렇게. 덴바디스예요. 얘는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금생이죠. 아우, 누브라 금생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색상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다져지면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직까지 색상은 완전히 다져지진 않았고요. 조금 더 다져지면 노란색으로 간답니다. 오늘 누브라예요. 양진이고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신데렐라 같은데, 그쵸? 신데렐라 같죠? 묵으면 참 색상들이 예뻐요, 그쵸? 오렌지 몰로 철합니다. 진짜 완전 환상적이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그렇죠? 자크 행태가 정말 잘 들어가 있죠? 요 뒤쪽에, 이게 천대 정송입니다. 천대 정송도 이렇게 묵으면 요런 오묘한 색상이 듭니다. 우리가 늘상 보는 그 색상이 아니죠? 요 보시는 것이 천대전송 철화예요. 색깔 진짜 예쁘죠? 이렇게 분생들이 많답니다. 지금 여기 제 옆집에서 키우시는 분은 지금 8년차 지금 키우고 계신데요. 수행도 한번 보시고 오렌지 몰로가 참 예쁘죠? 다 이렇게 분생대로 이루어져 있네요. 얘가 아메치스일까요? 너무 예쁘게 다져지가지고 미인 종류 같은데. 진짜 예쁘게 다져졌죠?
완전히 가을에, 가을날에 수채화를 보는 거겠죠. 정말 단풍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얘는 승령이랍니다. 어우, 이런 표가 있네요. 승령이랑 오렌지 모두랑 비슷하죠? 정말 차크가 잘 들어가 있죠. 트라를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차크 형태가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거 정말 차크형이죠. 이런 걸 구매하셔야 되죠. 어, 진짜 차크가 너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감상하셨나요? 바로 연달아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